패션에 완성한 헤어스타일, 의상뿐 아니라 머리도 한껏 힘을 주는 남자들. 와, 성훈이 봐라. 오, 성훈 이쁘다 야 너. 아, 난 이런 거 입으면 서빙해야 될 것 같아. 어색함이 어쩔 줄 몰랐는데. 되게 예쁘다. 몇 살이에요? 5살이에요. 애성이가 준비하는 사이 새 아이 허기를 달래주는 것은 남편의 멋.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온 혜선이 동화 속 공주님이 따라 없다.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엄마 김지산. 아이 넷을 낳고 다시 입는 웨딩드레스 감회가 남다를 듯한데. 글쎄 뭐 결혼식 날 당일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서 아유 뭐 다시는 웨딩드레스 입을 일이 없겠지 그랬는데 오늘 또 이렇게 입으니까 또 새롭기도 하고 또 애들 저렇게 턱시도 입혀놓으니까 이제 뿌듯함도 들고 아니 이걸 그대로 진짜 10년 있다가 10년 있으면 우리 혜선이가 15살 지훈이가 딱 20살 되잖아요. 턱시도 입혀놓으면 정말 그림이 될 것 같아. 저보다 훨씬 키가 크겠죠 다들. 그래도 딱 거울 앞에 보시니까 아 그래도 괜찮다 이런 느낌은 드시죠? 뭐 과하게 힘도 있고 의하게 힘도 있고 여러 종. 아 근데 요 근래는 제가 전혀 통 안 했어요.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순수한 제 얼굴입니다. 뭐 보톡 이런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. 오늘은 아주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을 거예요. 결혼 사진에 비하면 훨씬 자연스러운. 여유도 있으시고. 그 눈웃음도 아주 자연스럽게 눈가 아 눈가 주름이 이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세월을. 가운데 자연스럽게. 정말 예뻐. 아 진짜 우리 혜선이 예쁘다. 아유 참 세월이. 끝난 얘기도 되고. 그러니까요. 모든 준비가 끝나고 10년 만에 다시 하는 웨딩 촬영.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 같은데. 자, 좋아, 좋습니다. 여기 보고, 오케이, 하나, 둘. 조금만 더 웃어봐요. 그렇지. 10년 차 부부라 그런가 역시 갈무리 없이 진행되는데. 드디어 결혼 생활 10년의 결실, 내 아이 전격퇴. 밟지 말고. 어, 군주님. 말도 그러면 안 돼요. 시작부터 쉽지가 않다. 자, 여기 봐주고요. 그렇지. 자, 여기. 자, 좋아, 좋아. 뭐야, 치마. 오, 자. 여기 봐봐. 잠깐만. 지금 흉이 안 보여. 머리 안 돼. 나 미경이 넣을 것 같아, 지금. 자, 하나, 둘, 셋, 웃어요. 더, 둘째야. 우여곡절 끝에 찍은 가족 사진. 얼른 다음 촬영을 진행하는데. 무대를 한 번만 더. 그렇죠. 신랑님, 그 뭐가 보여요? 예. 뭐가 보여요? 참담한 미래가 보여. 10년 전엔 분명 밝은 미래였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이들 부부의 미래도 변했다. 어깨를 돌려보세요. 이렇게. 한번 태워줘. 네. 그대로요. 오케이. 자, 어깨가 쭉 올라왔다. 가슴 좀 펴고. 넌 뭐해? 부부의 다정한 포즈에 아래 있던 혜선이는 웃어가지고. 제일 싫어하는 게 엄마 아빠 같이 있는 거. 엄마 아빠 같이 있는 거 싫어가지고. 오빠 아빠 같이 있는 걸 제일 싫어해요. 아, 그래요? 엄마 내려와. 어? 알았어. 금방 갈게 엄마. 엄마 내려와. 그럼 내려가잖아. 엄마가 이 드레스 입고 있으니까 아우 속상했어. 혜선이가 속상했구나. 엄마가 없어서. 아우 세상에. 엄마. 어 그래. 엄마가 널 안 올 수가 없어. 엄마 제발 좀 불러와. 어 들어봐요. 제발 어떻게 들어봐. 어떻게. 아우 어떻게. 야 얘 때문에. 아우 나 미치겠네 이거. 어떻게. 혜선이의 시샘으로 그만 접어야 할 듯한데. 이번엔 실내에서 자세히 잡아본다. 그렇지, 어깨는 돌리시고 이쪽으로. 웨딩은 어떻게 찍었는지 다 잊어먹었지. 그때도 참 고통스러웠잖아. 와, 너무 힘들었어. 나야 뭐, 저는 여자니까 괜찮지만 아니 한 번도 그런 촬영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. 그 전까지 웃어본 적이 없잖아요, 내가. 사진 찍을 때 우리는. 웃으라고 웃어야 되니까 힘들죠.
사진 찍을 때 웃는 게 가장 힘들었다는 남편.